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왕궁을 피해 있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맞습니다. 이 므비보셋이 누구냐면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혈육을 찾아서 후대하겠다라는 그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므비보셋을 왕궁에 데리고 와서 왕자들처럼 대우하며 먹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도망할 때에 이 므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하여서 모든 음식과 또 나귀들과 말들을 내가 가져왔고 당신의 그종 므비보셋은 오히려 당신을 욕하더이다 라고 하며 므비보셋과 다윗의 사이를 모함합니다. 므비보셋은 억울하게 시바 때문에 다윗과 관계가 멀어질 판국에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므비보셋이 다윗을 맞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분명히 다윗은 므비보셋의 종 시바를 통하여서 잘못된 정보를 들었습니다. 므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도 전적으로 므비보셋을 신뢰하지 않고 시바와 므비보셋이 재산을 반을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과연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다윗이 오판하였다. 여전히 므비보셋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 시바를 처단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바를 그냥 두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다윗이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므비보셋의 개인의 감정으로는 다윗에게 자신이 잘못이 없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과 다윗의 관계를 모함한 이 시바를 처단할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므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종을 다윗 왕이여 처단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든 저렇든 다윗 왕이 처단하는 대로 다윗 왕께서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 재산을 반을 나누라고 한다면, 아니, 전부를 시바에게 주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므비보셋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왕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금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므비보셋은 이러한 왕의 큰 대업 앞에 나의 이 잘잘못을 통하여서 시바라는 한 종을 처단하기를 다윗에게 간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이 생각은 다윗 왕의
대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자신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든 므비보셋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십니다. 때때로 므비보셋처럼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 왕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이끌어가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그토록 많이 적혀 있는 것처럼 덕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과연 내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에 덕을 끼치는 것인가, 전체적인 일이 잘 가도록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옳은 주장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각자 개별적인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일리가 있고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면은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이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 말이 전체적인 대업과 이 큰 배를 움직이는데 과연 덕을 끼치고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드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 표현한 그 표현은 32절 말씀해 보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사람이 왕을 공개하였다,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였더라. 요즘은 80세라 그러면 어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늙었다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어린 것이 버릇없다라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80세라는 나이는 이 당시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왜 굳이 이 바르실레를 설명하면서 80세고 매우 나이가 늙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가 자신을 공개하고 선대한 것 때문에 궁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 바르실레를 이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르실레와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이 상황에서 바르실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도 잘 못합니다. 이런 늙은 것이 왕궁에 가서 왕의 공개를 받는들 뭐가 좋고 나쁜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실 덮어놓고 바꾸어서 우리의 입장이 만약에 이 바르실레와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내가 좀 선대한 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백악관으로 가십시다 라고 청한다고 한다면 당장에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르실레는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늙었고 뭔가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므비보셋의 상황과 비슷하게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공개를 받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는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서 내가 왕궁에서 왕의 그 호의를 받으면 내 개인의 삶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큰 대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다시금 다스려야 되고 안정시켜야 되는 왕에게는 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김함이라는 젊은 청년을 다윗에게 간택을 합니다. 이유는 그가 가야지만이 다윗 왕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 때 한 몇 년 동안 옛날 교회에서는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큰 종이에다가 써서 게시판에다 붙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붓글씨를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서투르게 좀 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쯤 되었을 때에 제 후배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후배는 붓글씨를 학원에서 정식으로 배운 후배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네가 저 말씀을 쓰는데 적임자다, 네가 앞으로 저 말씀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 후배가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겁니다. 뭔가 밀려나는 것 같고 제 밥그릇을 잃는 것 같은 아주 이렇게 이상한 복잡 미묘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휙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욕심인 겁니다. 저는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할 만큼 오래 했습니다. 후배가 와서 더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층이 그 후배에게 비켜주기는 했지만 속이 좀 쓰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감정을 잊지 않습니다. 칼을 갈기 위해서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돌아서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처럼 저는 그렇게 돌아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 욕심과 내 권력을 위해서는 다윗 왕을 따라 나서는 게 맞습니다. 노년에 내가 이 다윗 왕의 공개를 받으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내가 한번 지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라 나설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삶이 분명히 다윗 왕에게 짐이 되고 이 상황은 자기가 비켜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전체의 큰 일을 위하여서 김함이라는 사람이 나보다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다윗에게 추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바르실레와 므비보셋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일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항상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가? 자, 여기까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가?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내려놓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터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개척을 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이지만 디모데에게 사역을 물려주고 그에게 서포터를 해줄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의 디모데를 우리는 칭찬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김함에게, 디모데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뜻에 덕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볼 줄 아는 므비보셋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